오늘은 액수화제 30대까지 5억 가입이 가능한 상해 위장에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여자인데 5억 가입이 가능한 거죠. 45세는 3억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3%부터는 3억, 50% 이상 위장에는 2억, 합산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보험료 얼마냐고요? 단돈 만원,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MP님, 1회 한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1회성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매 사고단 장애 지급률 곱해서 5억 한도 내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빠모리님, 직업 급수에 따라 한도가 다르죠. 직업 급수에 따라 보장 한도도 다르지만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다. 1급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거, 2급은 좀 위험급수, 3급이 가장 위험한 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자, 손해보험요, 1급이 안정되고 3급이 위험급수고요. 생명보험은 반대로 4급이 안정되고 1급이 가장 위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스크님, 상해위장에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나요? 상해위장이 아무래도 있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하시면은 빙판길이나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상 후유장애 나올 확률 매우 높고요. 10살, 20살, 말해 뭐해. 뭐 정말 축구하다 농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특히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무릎 깨진 경우 많이 있어요. 20대 넘어가도 동아리 활동이나 레저, 여러가지 스포츠 활동하면서 남자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솔직히 보험료가 10살, 20살, 30살, 40살에도 보험료 2만원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워낙 남자들이 직구구 운동이나 레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보험료가 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